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일본 정부는 오늘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포 제3의 국가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습니다. 개정 정령은 미국과 영국 등 기존 화이트리스트에 열거된 국가에 한국을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. 정령 개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기술을 제공할 때 일반 포괄 허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캐치울 규제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. 개정 정령은 이달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 시행됩니다. 앞서 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할등은 끝나게 됐습니다.